나 내일부터 센텟에 일하기로 했어요. 진짜요? 홍석 씨 지니어스에 백 있어요? 네? 어, 저, 그게 이비서님? 어, 맞아요. 아, 잘됐다. 센터에 내 편 생겨서 엄청 든든하다.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요. 내가 푸념이라도 들어줄게. 들어가요. 알았어요. 전쟁터에 보내는 것 같네. 전쟁터 맞거든요. 갈게요. 왜요? 거기 누구야? 은준이? 에? 연서방이랑 끝낸 지 얼마나 됐다고. 아휴, 언니가 저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돌아간다 이거지? 아휴 진짜. 와서 앉아라. 야 은주야! 아이고 은주야! 그 사람 대체 누구? 뭐예요? 말씀하세요. 사람이란 모름지기 양심이란 게 있어야 한다. 지금 누가 누구더러? 고모님은 좀 가만 계세요.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줬으면 너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. 돈 말씀이세요? 그래. 다달이 생활비를 내라. 어디서 공짜로 먹고 자려고 해? 그렇게 못하겠다면요. 예. 거꾸로 아저씨가 생활비를 내셔야죠. 아줌마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. 뭐가 없지? 아니 왜 아무 소리 안 합니까? 내 다달이 생활비 주잖아요. 그러니까 너도 내고 명자도 내. 그래야 공평하잖아. 아저씨가 내는 생활비 아저씨 돈 아니잖아요.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. 뭐야?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아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들이 이 모양입니까? 아니 왜 말끝마다 가정교육 타령이세요? 그래서 지금 이 생활비를 못 내놓겠다 그 말이냐? 네. 그럼 할 수 없지. 너 이 집에서 나가. 안 그러면 내가 힘을 써서라도 너 쫓아낼 수밖에 없어. 끌려 나가기 싫으면 네 발로 나가. 내 발로 나갈 일 절대 없으니까 끌어내 보세요. 아니 고모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? 아, 내가 뭔데 그래요. 난 얘랑 상관없는 사람이.